Freebird. 자, 투데이스 기어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지금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스콰이어의 클래식 5 스트라토캐스터 60년. 그렇죠. 그러니까 6위 클래스터를 아 6위 클래스터. 뭐지? 치즈 클래스터 피자 먹고 싶어요. 그 네. 크러스트 피자. 네. 딴 거 나올 뻔했어요. 네. 62년도 일단 기본적으로. 네. 아닙니다. 네. 하여튼 지금 뭐 근데 64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60년대 로즈드를 장착을 한 그런 모델이 네. 지금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지금 들고 정우 씨가 들고 있는 색상이 버건디, 버건디 미스트입니다. 네. 네. 이걸 무슨 색이라 그래야 되나요? 보라색 같은데 네. 자줏빛. 버건디면 네. 이제 어떤 자줏빛 그런 느낌인데 네. 연보라에 네. 펄이 들어가 있는. 네. 사실 여자분들은 이게 막 그 자켓이나 볼 때 막 버건디 색상 많은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여자분들처럼 디테일하게 색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옷 사러 갔을 때. 근데 이런 색상요, 사실 기타 사실 때는요 남자분들이 더 많이 삽니다. 아 또 핑크 계통 되게 좋아하시니까 예.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타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요.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이 삽니다. 자, 엘더바디입니다. 네. 엘더바디고 넥은 뭐 당연히 메이플이고요. 네. 로즈우드 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게 보면요. 스컹크라인이 없네. 예. 스컹크라인이 없어도 되죠. 예. 로즈우드니까. 그렇죠. 이렇게 광택이 또 딱 올라가 있고 스콰이어. 참 만듦새가 좋아요. 헤드머신도 이 빈티지 헤드머신이고요. 그다음에 그 뭐지 뒤에 브릿지도 네. 빈티지 브릿지를 장착을 하고 있고 싱싱엄의 커스텀 빈티지 싱싱싱의 커스텀 네.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 코일 스트랩형 픽업이 세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 볼륨의 원 투 톤인데요. 하나는 넥 픽업, 하나는 미들 픽업이고 리어 픽업은 아마 톤 노브가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항상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네. 네, 정말 스콰이어는 빈티지를 그대로 그냥 네. 오마주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합성본이고요. 이건 합성본이고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뭐 그래파이트나 아니면 본으로 네. 예, 정말 오리지널 본으로 하시면 좀 더 청명한 어떤 소리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근데 뭐 지금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기타입니다. 네. 뭐 살짝 쳐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그러면 잠깐 조금씩 소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넥 픽업부터 한번 소리 내보겠습니다. 잽잽이 같은 걸 해볼게요. 리듬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우 씨가 치는데 아, 짝꿍짝꿍. 아 이런 게 그 왜 난 그 왜 죽자구 왜 그걸 들리죠? 이런 스타일이 약간 사실 60, 70년대 리듬들이 그냥 드럼들 따쿵따쿵하는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따쿵따쿵따쿵따까둥둥따쿵. 네, 이런 리듬들 좋아해가지고 네, 늙었나 봅니다. 제가 이제 귀에 착착한 기네. 그러니까 보통 막 그 많이 치는 리듬이 뭐. 이런 리듬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런 리듬들 아. 옛날 리듬들 미들 소리 아주 좋네요. 존메이어 기능이 아주 충실히 잘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맥펜 하고 거의 뭐 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맥펜 비싸거든요. 비싸죠. 예. 네, 100만 원 넘는 또 맥펜도 많으니까 80, 90만 원짜리도 한번 다음 톤 한번 들려 주세요. 네. 2단 앞톤이에요.
이쁘다 소리. 자, 브릿지예요. 손으로 잡았더라도 약간 깐츄리 리듬 같은 쳐도 예쁘고. 얘는 많은 게인보다는 그냥 드라이브 하나만 걸어볼게요. 좋습니다. 딱 스트랩 60년대 어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드라메이어 네. 어떤 그런 네. 대찬 소리를 한번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단면 네. 시그니처 좀 비싼데 뭔가 조금 초입에 좀 쓸만한 스트랩이 없을까 할 때 딱 이렇게 뭐 이게 컨셉이니까 픽업도 좋지만 이거 픽업이 좋네요. 네. 뭐 다른 걸로 업그레이드하셔도 충분히 좋을 네. 것 같고요. 요즘에 또 뭐 이렇게 스콰이어 클래식 바이브라는 아예 그런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스콰이어 네. 소리 잘 나는 스파이어로 알려져 브랜드 있습니다. 또 이미지를 잘 구축하고 있지 않나. 네. 이 클래식 바이브라는 거를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대체적으로. 자, 클래식 바이브였고요. 네. 한번 저희가 그러면 정우 씨의 연주를 한번 네. 듣고 오는 걸. 이건 어떤 걸 쳐주시죠? 얘는 뭐 약간 오랜만에 저희 이런 기타 있으면 좀 약간 펑키한 거 치고 싶더라고요. 아, 네. 잽잽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잽잽이. 네. 자, 그럼 우리 정우 씨의 펑키 잽잽이 네. 펑잽 네. 펑잽 한번 네. 듣고 오겠습니다. Get up! 스콰이어 클래식 바이브 60 시리즈였습니다. 네. 예, 뭐 보기에도 예쁘지만 소리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정원 씨께서 이 연주해 주신 그 느낌. Get up, get on it. 이런 거.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SNS를 보는데 네. 나는 음악하는 동생들이 많잖아요. 네. 1960년대 사진들이라고 해서 150장을 올린 걸 누가 공유를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1959년도 우드스타 그때 모습인데 59년 60 아 69년 네. 69년 네. 69년 네. 우드스타인데 아 뭐 너무 자유스럽고 히피 히피의 이 어떻게 보면 그 옷이 그걸 무슨 디자인이라고 그러더라? 그렇죠. 뭐 에스닉한 어떤 네, 그런 에스닉한 게 느낌이 네.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과거에 저는 그런 거 보면 영화 그 톰 행크스 주연의 제목이 뭐였죠?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보시면 그 아주 디테일하게 그 어떤
예, 히피의 포레스트 건프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예. 특히 아까 보니까 그 당시에 막 그 히피들이 자유를 추구한다고 여자분들이 이제 나체로 댕기고 그 사진을 유독 또 열심히 보시도. 아, 그 어떤 네. 여자분이 다 벗은 상태로 네. 가방도 멋있어. 네. 가방도 빈티지야. 그 평화 마크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딱 요거 하나 써 있어. 뭐라고 써 있는지 내가 여기다 써줄게. 안 나와. NYC. 나 뉴욕 시티 간다. 네. 태워줄 사람 딱 네. 이러고 아 간주더라고. 일단 차에 타면 어떻게? 어떻게? 네. 내릴 거 아니야. 네. 야. 내리기 전에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자, 하여튼 그리고 네. 차가 네. 우드스탁에 들어가는데 차가 많이 밀렸어요. 네. 그때 당시 69년도 차면 다 클래식카 아니야. 그렇죠. 거기 위에서 기타 치고 오픈카가 또 많고 오픈 캐딜락 뭐 하여튼 네. 너무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뭐 그때 당시 제가 만약에 그였으면 저도 히피였을까요? 200% 히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종교를 부정하시고 예. 종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량이라고. 지금은 개피입니다. 지금은 개피를 보고 네, 있죠. 자, 하여튼 네. 네. 그 뭐를 얘기? 아, 클래식 네. 바이브 네. 60 옛날 얘기. 이게 60년대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까 60년대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담인데 아 이게 좀 클로징이 길어지네. 여담인데. 예. 우드스탁 때 그 공연 보시면 안 봐요. 지미 핸드릭스 공연하고 있는데 기어 올라갑니다. 그 스테이지. 아, 정말. 기어 올라가면 정말 스테이지에 누가 예. 난 다 저긴 줄 알았어. 스텝인 줄 알았어. 예. 기어 올라가면 스텝들이 위에서 무대 위에 딱 올라와서 지미 핸드릭스는 그냥 무아지경해요. 야, 올라오건 말건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스텝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 위험해요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손을 막 때립니다. 손가락 떨어지고 손을 막 잡아 떼고 막 계속 떨어집니다. 예. 무슨 월드워제트에서 좀비들이 기어올라오고 있는데 좀비들 때리는 것처럼 좀비들이 하나둘씩 막 떨어집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 타워 있잖아요. 그 조명 타워 같은 높은데 그때는 예. 이제 스피커 타워인데 거기 다 올라가서 보고 있더라고요. 예. 멋지다. 지금 거기 올라갔다 난리납니다. 예. 밑에 강한 친구도 강친들이 예. 이 새끼 안 내려오냐 하면서 예. 맞아서 척추 나가고 예. 막 눈가 빙고 막 예. 광대뼈 나가고. 강친, 네. 어 정말 강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